안녕하세요, 고은양입니다. 오늘 날씨가 비도 오고 옹심이가 생각나서 감자 옹심이를 만들어 먹어보려고요. 이렇게 감자를 갈고 있어요. 감자는 엄청 큰 이게 손두개 정도 합쳤을 때 크기만 해요. 엄청 크죠? 감자 큰 감자 한네개 하고 그리고 작은 감자 한세개 정도 해서 넉넉히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요. 이 믹서기에다가 갈면은 좀 편한데, 이렇게 또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강판에다 갈면 쫄깃한 맛이 더해요. 그래서 강판에다 다시 갈아서 옹심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감자를 다 이렇게 갈았어요. 강판에다가 감자를 다 갈았는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배보자기라고 있어요. 배보자기. 여기다가 이제 넣어서 꼭 짜야 되거든요. 꼭 짜서 아주 꼭 짜야 쫄깃쫄깃하고 흐트러지지 않고 그렇게 되거든요. 밑에 전분가루가 벌써 가라앉았어요. 이걸 꼭 짜고 남은 물이 생기잖아요. 이 물은 그대로 한 10분 정도 더 두면 그 감자 녹말 가루가 하얗게 가라앉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반죽에다가 섞어서 그렇게 만들면 아주 쫄깃하고 맛있어요. 시판에 그 전분가루를 사다가 더 넣지 않고 순수 감자만으로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꼭 짰어요. 꼭 짜서 감자가 꽤 많았는데 요거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해서 이 물은 한 10분 정도 가라앉혔는데 물은 버리고 가라앉은 녹말을 긁어서 일단 섞어줘요. 그러면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소금간을 좀 해서, 소금간을 약간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꼭꼭 치대주면 돼요. 아주 많이 많이 치대면 쫄깃쫄깃하거든요. 반죽을 쫄깃쫄깃하게 만들어 볼게요. 순수 감자만으로 이렇게 옹심이를 하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정성 들여 맛있는 공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제 육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물 2인분 정도 붓고 여기다가 이제 육수를 끓여서 수제비를 끓일 건데요.
이거 다, 야채 다시 팩인데 여기에 멸치도 들고 다시마도 들고 뭐 각종 야채도 들고 아, 이걸로 끓이면 맛이 구수하고 맛있어요. 이런 다시 팩이 없으시면 그냥 다시마나 표고버섯, 멸치 이런 것들을 넣고 조금 넣고 끓여가지고 수제비를 끓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넣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 있어요. 이렇게 멸치, 다시마, 야채, 각종 야채들이 다 들어서 끓여서 찌개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하면 맛있더라고요. 다시국물이 만들어질 때까지 야채를 썰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약간 굵직하게 썰어도 될 것 같아요. 한 줌 정도. 먹다 남은 당근인데요. 조금만 넣으면 되겠죠. 파도 조금만 넣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이제 옹심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비비면 되거든요. 한입 크기로 동글동글하게 네, 육수가 노랗게 잘 우러났어요. 이제는 건져내고 야채랑 이제는 수제비를 넣어볼게요. 센 불에다가 야채도 같이 이렇게 좀 넣어주고 국간장을 좀 넣을게요. 싱거우니까. 참치액도 약간만
정도 끓여줍니다. 잘 끓고 있어요. 거의 다 익어가고 있어요. 감자 옹심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끓여졌어요. 아주 하나도 으깨지지 않고 아주 맛있게 잘 끓여졌는데 한번 이렇게 그릇에다가 담아볼게요. 동글동글한 게 아주 잘 끓여졌어요. 으깨지지도 않고. 너무 많은가요? 많이 먹어야죠. 이렇게 해서 김 이렇게 넣고 네, 이렇게 해서 자 감자 옹심이 완성입니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